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선글라스냐고요? 왠지 센치해져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 혹은 눈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싶을 때,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처럼 한 방에 해결 끝 되는 소품이죠. 선글라스 하면은 여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한겨울에도 선글라스를 아주 잘 사용해요. 저는 선글라스를 참 좋아해요. 표정을, 시선을 감출 수도 있기도 하고, 뭔가 한꺼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처럼 선글라스 끼면 그냥 당당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제가 메이크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선글라스를 즐겨 쓰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진태옥 선생님한테 코트를 선물 받게 됐거든요. 예전에 일을 도와드렸던 것 때문에 고맙다고 코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깃을 높이 세우면 굉장히 클래식한 감성의 코트인데,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버렸잖아요. 진짜 진짜 안 사려고 했는데 그 네이비색 코트에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선글라스를 한국에서 왜 그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이컬러라는 이름도 귀엽고 너무 예뻐요. 이거 분명히 한국 브랜드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든다고? 데님이에요, 케이스가.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안경 닦는 것도 컬러도 예쁘고요. 이게 블랙으로 보이지만 밝은 데서 보면 네이비예요. 여기서 보면 다크한 프러시한 네이비 같은 굉장히 예뻐요. 금액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구매를 했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그 네이비색 코트에 입고 거리를 거닐고 싶었어요.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가볍고, 그리고 동양인에 맞게 만들어져서 클래식하면 굉장히 렌즈가 큰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여름에 스트라이프 티셔츠에다가 스카프 같은 것들을 메고 해도 되고, 화이트 티셔츠라던가 아니면 맨투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이비색 톤이라던가 레드 컬러라던가 그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르봉마르쉐에서 구매를 했어요. 지미 페어리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우리나라 분들도 꽤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안경들은 썼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서, 야, 이건 안쓴것 같아 하고선 파리 시내를 걸어 다니고 했는데 계속 줄줄줄줄. 나중에는 여기가 지끈지끈거려요. 그런데 안경 썼을 때 쉐입이 예뻐서 마치 델마와 루이스에서 루이스가 썼던 그 캣츠아이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도 클래식하지만 이게 다 메탈이어서 굉장히 모던해요. 일단 금액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정말 컬러별로 사려고 그랬어요. 옛날 같았으면 컬러별로 다 샀어요. 근데 지금은 제발 무소유의, 무소유인데 이렇게 너무 뭐가 많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데님이라던가 니트 같은 거에 해도 되고, 가볍기 때문에 또 이렇게 꽂고 다니기도 참 좋아요. 이걸로도 패션 뭐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저 사실은 안경 더 많아요.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할때 안경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했는데, 저 안경찜 무덤 안경찜 무덤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제가 안경찜 무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경이란 안경은 족족이 잃어버려서, 진짜 너무 짜증날 때도 있어요. 비싼 걸 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해서 싼걸 사면, 싼걸 사는 대로, 싼걸 사니까 내가 물건을 귀하게 안 쓰나 보다. 그러면 비싼 대로 사다가 보니까 안경찜만, 아름다운 벨벳의 구찌 케이스도 안경은 없고 케이스만 있어요. 저는 오드리 헵번 때문에 안경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이영님 여사가 선글라스를 옛날에는 크리스찬 디올이라던가 니나리찌 같은 정말 이만한 거, 얼굴 다 가려지는 그런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많이 끼면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제일 먼저 구매를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세 번은 잃어버렸다 또 사고, 부러져서 또 사고 했던 선글라스가 켈빈 클라인의 선글라스예요. 그게 약간 버그아이 같은 사각형 스퀘어였죠. 굉장히 착용감도 좋았고, 20대에서 30대 때까지 굉장히 그 선글라스를 많이 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애용했던 선글라스라고 한다면 마이콜스의 선글라스예요. 마이콜스가 셀린이라는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었던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콜스의 셀린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굉장히 아메리칸 클래식 같기도 하고 빈티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이콜스 때의 셀린을 좋아하는데, 그때
그때의 마이콜스 스타일이에요. 페이드어웨이가 썼을 것 같은 커다란 진짜 스카프 쓰고 그 선글라스 약간 밝은 브라운의 투명 선글라스였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두고 나와서 바로 구매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하고 영혼의 단짝인 김혜진 대표님도 똑같이 그거를 사서 똑같은 선글라스로 공통점을 발견하며 매우 좋아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벤,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 때문에 레이벤 클래식한 스타일의 선글라스,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거나 젠틀한 수트 같은 것들을 입거나 화이트 셔츠를 입고 레이벤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끼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양인의 얼굴에 맞게 콧대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예전에 레이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서양인의 얼굴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고 안 맞고 여기 폭은 너무 좁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그 멋짐 때문에 그리고 옛날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 때문에 레이벤을 사서 쓰기도 했었죠. 레이벤이라고 한다면 영화 속 맥아더 장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랬죠. 레이벤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패션 에디터로 하퍼스 바자에서 근무할 때 프랑스의 대표적인 1987년도인가 70년도인가에 론칭을 한 알렉 미끌리 옛날에는 최고였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레오와 등장인물들, 다리가 없는 선글라스, 디자인한 카타, 디자이너가 한국에 내한했을 때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죠. 그 이유가 제가 하도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다녀서 국장님께서 네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받았던 안경은 아직까지도 잘 끼고 다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랑스의 로저비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인터뷰할 때이 선글라스, 이게 지금 로저비비의 마크잖아요. 이게 신발에도 있고, 백에도 있고, 로저비비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벨두주르 같은, 까트린느 드네부가 썼을 것 같은, 이런 거는 진짜 각진 블랙수트 같은 것들이나 블랙코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름보다 겨울에 어울리는 선글라스이지 않을까? 로저비비에를 얘기한다면 린다 페로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오늘 린다 페로우를 안 가져오긴 했는데, 린다 페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6개월 할부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잘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작은 전시가 있었어요. 이벤트처럼 린다 페로우의 클래식 아이템들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 아이템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도 오스틴 파워라는 영화 모르시겠지만 1950년대, 60년대에 거기에서 사각의 오렌지, 핑크 그런 컬러풀한 플레임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거기에서 썼을 것 같은 오스틴이 썼을 것 같은 그런 선글라스들을 전시해놨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선글라스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국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옥을 압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판사라던가 관리들한테 씌워서 굉장히 근엄한, 확실히 선글라스 끼면 압도적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판사나 그런 심판관들에게 위엄을 갖게 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또 선글라스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선글라스 하면 예전에는 수입 선글라스를 끼는 게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K 선글라스의 대단함으로 전 세계를 팔칵 뒤집어 놓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